아, 늙으니까 말이야. 죽으려면 거의 죽고. 열린공감 TV는 지난 10월 7일 업로드한 영상 떴다. 윤 총장 장모 허위 진단서 발급받자 검찰총장 장모의 증인회유 정황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지난 9월 23일 JTBC에서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또 다른 증인회유 정황이란 제목으로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춘수 씨와 정대택 씨 간의 소송에 최은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최은순 씨의 작은아버지를 증인 출석일에 출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작은아버지 딸에게 전화해 작은아버지가 안 잡히게 숨으라고 회유하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녹취 공개에는 최은순 씨가 작은아버지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을 대신 내준다는 내용과 가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자는 내용 등이었다. 이에 최은순 측은 반론을 통해 모르는 일, 의혹은 사실 아니야, 법률적으로 끝난 문제, 정대택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했었다. 열린공감TV는 해당 녹취에 이어 작은아버지가 계속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하려 하자 더욱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해 작은아버지 딸에게 전화를 한 또 다른 녹취를 단독 입수했다.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일찍 부모를 여였다. 최은순 씨의 아버지 유언에 따라 작은아버지 씨는 최은순 씨를 어릴 적부터 키웠다. 그런 작은아버지가 최은순 씨의 비리에 대해 격분하여 당시 최은순과 송사 중이었던 정대택 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말하고자 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딸 같았던 최은순이 욕심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들자 조카 최은순이 창피하다라고 하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려 강한 의지를 가졌었다. 그러자 최은순 씨는 작은아버지의 딸에게 전화해 계속해서 작은아버지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회유 협박 등으로 보이는 점입가경에 이르는 말들을 쏟아낸다. 아유 참 너무 상식이 없이 살아 정말. 그리고 어떻게 네 아버지가 그래 나 같은 조카딸이 창피하냐? 어? 그래 최은순이가 창피해? 그거는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그거는 아 늙으니까 말이야 죽으려면 거의 죽고 어? 그러지 지금 네 아버지가 이성이 없어요. 어? 게다가 뒤둥대둥 하는 데다가 어? 저 야 깨놓고 얘기해서 네 아버지 존재가 내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살았겠냐? 네 아버지가? 아 정말 참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어. 딴소리 하지 말고 최은순 씨는 해당 녹취 이전에 작은아버지 최 씨를 교사하여 정대태 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작은아버지 최 씨가 전 부인 김 씨와 이혼 재산 분할 과정 다툼에 대한 소송 변호사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한다. 이때 최은순 씨 내연남 김춘수 씨가 변호사 비용이라 하면서 작은아버지 최 씨에게 1,000만 원을 받아간다. 그런데 실제 변호사 비용은 5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차의 500만 원은 증발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작은아버지 최 씨 측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따지니까 500만 원에 해당하는 영수증만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한다. 최은순 씨가 작은아버지를 교사하여 정대택 씨를 고소한 사건과 작은아버지 이혼 재산 분할 사건을 맡은 두 명의 변호사들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그중 한 변호사는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춘수 씨가 정대택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대리인이었다. 그가 바로 안성욱 변호사이다. 안성욱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사시 23기 동기이다. 그리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인물이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변호사 최 변호사는 작은아버지 최 씨가 최은순 씨의 교사로 정대택 씨를 변호사법 위반 최 씨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대리인이다. 이 과정에서 작은아버지 최 씨는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최 변호사는 500만 원만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영수처리해달라 하니 영수증 처리하며 세금을 내야 하니 영수증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듯한 정황이 엿보이는 내용의 통화를 최은순 씨가 작은아버지 딸에게 한다. 내가 변호사들 듣는데 한테 그래도 500만 원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거 하니까 영수처리를 해줘라 내 말은 했어. 응? 했고 막 성질을 내길래 그리고 안성웅이는 뭐 아예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이도
아주 검사 치고도 왕초 검사로고 만든 사람이야, 그이가. 그러니까 결국 김충수 씨가 정택태 씨를 고소한 이 사건으로 인해 안성욱 변호사 정관의 힘으로 당시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김한규 씨는 정택태 씨도 맞고소한 내용은 번번이 불기소 처분을 냈고 정택태 씨를 불러 저녁을 사주고 나서 2013년 12월경 정택태 씨를 전격 기소해버렸다는 것이 정택태 씨의 주장이다. 이 일로 정택태 씨는 징역 1년을 살아야만 했다. 정택태 씨가 징역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최초 최은순 정택태 씨 간의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에 걸려있는 근저당부 채권 매입 이익금 균등분할 동업 약정서에 찍힌 도장을 최은순 측이 지워 위조된 약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약정서의 도장이 보인다는 황당한 이유로 정택태 씨를 담당 검사들이 다섯 차례나 기소해버렸던 것이다. 여러분은 이 약정서에 도장이 보이는가? 당시 수사 검사들은 이 인형이 지워진 허위 약정서에 도장이 보인다라고 했던 것이다. 결국 이 허위 약정서로 검사들과 판사들은 재판을 진행해 정택태 씨가 징역을 살아야 했고 출소했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게 또다시 최은순 내연남 김충수 씨가 정택태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5차 기소돼 또다시 징역을 살았던 것이다. 자존심이 있는 거야 저희도. 어?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봐서 뭐 변호사 돈 그 몇백 받아먹고 무슨 그렇게 그런 돈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입장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해가 가서 그냥 나중엔 타일 넣으면서 처음엔 막 화를 냈어. 그러다가 타일 넣으면서 나중에 그냥 어느 기회 됐을 때 영수증을 발행해 주세요. 내가 갈 테니까. 어? 그리고 내가 그냥 전화를 끊었어. 어? 그랬는데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가만히 놓고 봐도 야 어떻게 세상에 나 같은 조카딸이서 창피하다고 하는 사람이 뭔 짓을 하겠냐. 딴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얘기가. 어? 말도 못해. 뭐 호텔을 지어도 걔 나발 걔 같은 정말 내가 작은 아버지니까 내가 이러고 참지. 그렇지 않아 봐라. 그냥 아갈머리 다 찢어놓지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너도 오해를 하지 말고 내가 변호사한테는 막 야단을 치고 야단을 치고 네 입장에서 말을 했지만 결과로 얻어지는 게 없고 저쪽은 저쪽 얘기를 쫙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없고 그냥 네가 하도 원하니까 내가 나중에 가서 영수증을 해주세요. 그냥 그걸 자꾸 원하니까. 어? 그러니까 딱 그 200만 원 소리를 하길래 아이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저렇게 원하니까 해주세요. 내가 나중에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변호사를 쓰고 그 비용을 영수증 처리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영수증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은 세금 탈루라도 하겠단 말인가. 그것도 왕초검사 출신이 말이다. 왜 이것이 욕먹을 일이란 말인가.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상식이란 말인가. 아우 나는 난 살다가 정말 오죽하면은 지금 우리 집안들 최신의 집안들하고 다 이 선을 끊고 있어. 명신이가 다 창피해서 누구 만나지를 않고 내가 만나지도 말라고 했고. 윤석열 총장 처인 김건희 씨는 당시 개명전 이름은 김명신이었다. 그녀가 친지들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자 마음대로 증언을 하든지 하라고 화를 내면서 또다시 증인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까지 다 졌어, 저 새끼가. 나한테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김충식 씨 명예훼손이야. 그것도 네 아버지 증인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가서 네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 응?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팔이 디디고 보니까 니네 아버지 그냥 거기서 노인네가 저 새끼 이말 저말 묻는데 비둥대둥 하면은 응? 그거 할까 봐서 그래서 내가 그냥 응? 그러면 그거 100만 벌금이라도 그냥 원장님 물어주세요. 물어주고 그냥 안 나가게 하세요. 이렇게 내가 말은 했어. 그랬는데 아이 그것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응? 필요도 없으니까 뭐 네 아버지가 가서 뭔 소리 하든지 네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응? 정재택이 이 새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두고 보면 알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우리가 임지 무고가 거기 두 건이 있어. 무고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재택이 저 새끼 응?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형무사 갈 확률이 80%야. 정재택이 이 새끼가
이제 야리꾸리하게 물어봐요. 어? 야리꾸리하게 자기 재판한테 이익이 되게 하려고 지금 저 김종식 씨가 저 원장님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야리꾸리하게 물어봐. 그러면 내 아버지가 무조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켜 그냥. 그러나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아무래도 작은 아버지가 고집이 세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 법정에 출석할 것 같자 그의 딸에게 계속해서 병원 허위 진단서라도 떼서 검사에게 미리 주자는 것이다. 또한 내연남 김충식 씨가 소위 백도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일단 저기 일요일 날 오후 5시래요. 그러니까 와서 병원 그거를 띄어가지고 우리 검사한테 미리 줘서 어떻게 원장님한테 조정을 해보고 원장님 보러 이렇게 원장님은 정말 그 백트만큼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 테니까 일찌감치 아버지 데려와서 거기 와서 일단 보험병원에서 그걸 띄어. 그렇게 해야지 네 아버지는 정신 그게 나이가 벌써 80이 넘어서 그거 한 거가 인정이 되면 서령 잘못 발언을 했다선 치더라도 우리 판사가 그거는 저기를 안 해. 최은순 씨는 작은 아버지를 증인 출석을 계속 못하도록 했었는데 그 결과 1차 증언 출석을 하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이 나오자 그것을 대신 내주려 한다는 지난 10월 7일 공개 녹취처럼 되어야 하는데 다시 재증인 출석 소환장에 작은 아버지가 또다시 출석을 강행하려 하자 최은순 씨가 작은 아버지 딸에게 허위 진단서를 떼어오라는 재촉하는 발언을 한다. 먼저 번에 100만 원 벌금을 물렸어. 우리 판사가. 그러면 100만 원 벌금만 물으면 돼. 100만 원 벌금 나온 거는 그거는 제로가 된 거고 네 아버지가 그거 띄어서 가져와. 그거 띄어서 저기로 가져와. 저기서 어디야. 사무실로 가져와. 가르쳐줄게. 최은순 씨는 끝까지 작은 아버지가 증인 출석을 못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져오라고 회유하는 듯한 말을 한다. 네 아버지가 일찍 오잖아. 일찍 오면 너하고 병원에 가서 일단 그거 먼저 받아. 받아서 사무실로 가져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원장이란 사람, 즉 최은순의 내연남 김춘수 씨가 돈을 대신 내줄 테니 떼어오라는 것이며 김춘수 씨가 돈을 줄 테니 용돈으로도 쓰라는 말을 한다. 어? 점심 때. 그러면 점심 사드리든가 좀 더 늦게 너무 이르면 늦게 해서 점심 먹고 그거 일단 받아서 와. 그러면 원장님한테 어떻게 해라든지 하고 그리고 떼우면 100만 원도 안 들으니까 내가 원장님 벌어 돈 들어서 몇만 원씩 몇 번이나 벌써 뛰고 그랬으니까 얼마 드리라고 할게. 그 원장님은 줄 거야 그거는. 그러면 용돈도 좀 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최은순 씨가 내연남 김춘수 씨를 원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김춘수 씨가 한때 송파 문화원장을 했었기 때문이다. 정대태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7년 동안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송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와 그 측근을 고소한 사건은 번번이 불기소 처분이 났고 거꾸로 정대택 본인은 다섯 차례나 기소를 당해야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13년 구형을 하고 판사는 3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 결과 두 차례나 실형을 살아야 했다. 정대택 씨는 최근 해당 사건들에 대해 새로운 검사와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진실이 이길 것이라 한다. 17년이 아니라 억울하게 간첩으로 물려 고문을 당하고 4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제1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언제고 반드시 자신이 죄가 없음을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지난 세월을 시민들이 밝혀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 정대태 씨는 반드시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가에 대한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부르짖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